용서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실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실 사례가 또 있어요. 용서하면 안 된다. 그 저희 선배인데 목회자 자녀분이세요. 두 분 이제 그 형수님하고 그러니까 목사 자지분이니까 얼마나 곱게 자라고 또 가문의 또 영광이자 자랑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분끼리 결혼했는데 이 형수님이 채팅을 하다가 어떻게 제비를 만나게 된 거예요. 근데 이 형님이 주유소를 했거든요. 주유소를 했는데 주유소하면 또 현금도 많이 오고 하고 또 그러잖아요. 형수님이 이거를 또 경제적인 걸 또 이렇게 또 관리하고 있었어요. 제비 만나서 돈 뺏기고 다 주고 올인했는데 바람이 났습니다. 근데 이 선배님이 한 번은 용서를 해줬어요. 한 번 해주겠다. 근데 들어왔는데 불과 3개월도 안 됐어요. 또 바람 나서 나가버렸어요. 근데 이 형님이 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용서를 해줬어요. 아하. 근데 두 번이나 바람 펴서 또 나가버렸어요.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술,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인데 너무 방황을 하니까 막 한 6개월간은 막 진짜 폐인까지 살았어요. 막 술, 담배 팍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제 이혼하고 이제 세장가 가서 새로운 삶으로 정말 진짜 성직자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을 거는 뭐냐면 한 번 바람난 사람은요 100%가 아니라 10,000% 또 바람난 이건 진리예요.